당신 6번. 김준 이거 했나? 네, 여기까지. 자랑이다 이 새끼야. 자, 보세요. 김준. Touch receptors are spread all over parts of the body. 촉감 수용기들은 신체 곳곳에 퍼져. 그래. 자, 그리고 리셉터라는 단어 저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아닌가? 나왔어. 그죠?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리고 리시브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 리시브. 봤다. 그치? 자, 촉감 수용체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하지만 골고루 퍼져 있진 않아. 그래. evenly 여기서는 형용사로 그 평등한 이런 뜻이 있죠? 그 평등하게, 균등하게, 균등한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그 짝수라는 뜻도 있는데 알아요? 저는 알지? 여기서 이거라도 알아도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단어책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분을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맨 앞에 있는 뜻만. 그지? 그러니까 독해에서 써먹으시는 거야. 독해에서 어? 이 뜻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내가 알았던 건 나중에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 알지? 우리 그 기억하는 거 있잖아. 저 봐봐. 자, 소개팅 나왔는데 평범한 김준이 여러 명 있어. 그럼 김준 이름 기억 못하죠. 졸라 마음에 드는 새끼 하나 있어. 그럼 걔는 이름 딱 들으면 알아. 왜? 딱 특이하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고르게 퍼져 있진 않대. 쭉. Most of the touch receptors are found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 대부분의 촉각 수용기들은 너의 손끝과 혀 그리고 입술에서 볼 수 있다. 그래, 발견된다. BPP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있긴 있지만 균등하게 퍼져 있진 않아. 어디에 주로 있어? 요 세 군데에 주로 있대. 그지?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제시글이에요. 자, A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지? 이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B하고 C를 볼게요. 자, B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지연이. 자,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너는 너의 수거를 테스트할 수 있다. 자, 근데 for oneself. 자, 수거죠? 혼자서. 그치? 뭐 지금처럼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너 혼자서 이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 그죠? 어, 이거 될 것 같아, 이것도. 이것이 뭐냐면 앞에 그 펼쳐져 있는 거 그거 내용이면 그지? 손가락 혀 거기면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C번. 자, 지현이가 계속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너의 손가락이 각각의 끝에서 예를 들면 자, 이것도 똑같죠? However랑 지금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먼저야. 그치? 자, 예를 들면 너의 손가락 각 끝에는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따로 떨어진 터치 수용기도 5,000에 대한 것입니다. 뭐라고? 2,000에 대한 것? 5,000에 대한 것? 자, 여기서는 about이 뜻이 뭐예요? 대략. 대략이죠, 대략. 숫자 앞에서 about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따로 떨어진 터치 수용기 아니 대략 5,000개의 따로 떨어진 터치 수용기들이 있다. 그래. 자, 여기서의 힌트는 for example이죠. B하고 C 우선 첫 문장만 보면 자, B가 this가 앞에 내용이면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C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의 손가락 끝에는 대략 5,000개의 따로 떨어진 터치 리셉터가 있다. 그죠? 그리고 뒤에까지 볼까요? 뒤에 봐봐, 보람이가. In other parts of the body. 몸의 다른 부분에서. 자, there are far fewer. 몸은 훨씬 적다. 그래. 자, 그러면 이 예를 든 게 뭐의 예시예요? 우리 제시글의 예시 아닐까? 제시글이 뭐였어? 우리 몸 전체에 수용체가 있긴 있어. 그러나 고르게 있진 않아. 어디에 많아? 손가락 끝에. 손가락, 혀, 입술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손가락 끝에는 5,000개가 있는데 몸의 다른 부분에는 더 적어. 그럼 이 얘가 저 제시글의 얘 아니야? 그죠? 요 첫 문장으로는 얘도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적으라면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어. 자, 그 다음 보람이가 해도 돼요? 자, in the skin of your back 너의 뒤에 피부에서 자, 여기서 back은 뒤가 아니라 등이에요, 등 지금 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 너의 등 피부에 자, the touch receptors may be as much as 2 inches apart 2인치의 부분일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는 근데 as much as잖아. 이거 원급 그냥 뭐뭐만큼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거 자체를 뭐뭐만큼이라고 해도 돼요. 뭐뭐만큼 많이, 이 많이를 굳이 안 해줘도 돼. 자, 2인치만큼 어떻게 돼 있다? apart. apart 뜻 뭐로 찾았어요? 별도로 그래 떨어져 있는 그죠? apart 떨어진 이런 뜻이잖아요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야 등에는 수용체가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죠? 터치 리셉터가 여기서 그러면 2인치면은 적다는 개념일까요? 많다는 개념일까요? 그치? 큰, 크다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야 그지? 우리 몸에 2인치니까 1인치가 3cm 3. 몇 cm 아닌가? 2. 몇 cm인가? 그죠? 2. 몇 cm잖아. 그럼 2인치면은 한 6cm, 5, 6cm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등에는? 많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지? 많이 없는 거지. 그지? 수용체가. 자, 그러면 이제 C가 먼저야.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인지 B인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A 보세요. But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그러나 만약 그 손가락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분포된다면 어울려요? C 다음에? 아니요 그래 손가락 얘기가 있지도 않았잖아 C번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답은 나오는 거야 뭐로? C에 A로 답은 끝나는 거야 문제를 풀 땐 그죠? 네. 어. 그래서 선생님 수능은 연습을 하면 해석만 하면 연습을 하면 그 내신보다는 쉬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꼼꼼히만 해석하면. 자, 그러면 이제 B겠죠? B니까 B 해보면 준이 해봐. 자, 너는 이것을 너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지금 이것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이? 등 뒤에 수용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C의 내용이니까. 자,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with one, two, or three fingers. 누군가에게 너의 등을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으로 찌르게 한다면 뭐 찌르게 하고 그래 찌르게 하고죠. 자, 지금 동사 원형 나왔잖아 명령문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인간이도 대충 잘했지만. have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시키다죠? 시키다. 왜?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잖아. 포크 알잖아, 포크 우리. 포크가 동사로 쓰이니까 뭐야? 포크 뭐 하는 거야, 우리? 찌르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친구가 대충 했지만 여기서 you in the back, 너를 등으로 찌르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 내신 할 때 가볍게 했었는데 자 전치사 동사 전치사 플러스 신체 부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예문이 떠오르지 않네, 씨. 이 터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하면
자, 이거 뭐야? 그는 나를 어깨로 쳤다. 그러니까 이틀대로 우리가 하면 그냥 대충 하면. 그치? 근데 이거는 He touched my shoulder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는 나의 어깨를 만졌다가 되는 거야. 나를 어깨로 쳤다. 어깨빵 한 게 아니라, 알겠죠? 나의 어깨를 만졌다. 그치?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입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바이를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알겠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근데 대충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 수능 볼 때는, 모의고사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몰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안 적어 넣는 씨?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를 등으로 친 게 아니라 찌른 게 아니라 너의 등을 찌르게 시켜라 이거죠. 우리 알잖아, 우리 옛날에 해봤나? 이거 알란가요? 원래 이거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연인끼리 하는 거니까 보통 어느 선 하는 거죠. 어느 선 아니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몇 개 몇 손가락 이거죠, 그죠? 자, 하나, 두 개, 세 개의 손가락으로 너의 등을 찌르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try to guess. 그리고 추측해봐. 그래, 추측해봐.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그 사람이 몇 개의 손가락을 사용했는지. 그치, 그죠? 하나를 사용했는지, 두 개를 사용했는지, 세 개를 사용했는지, 그지? 어느 손가락, 이거는 이제 우리 연인끼리 한 거, 그죠? 이것도 비슷한 거지. 자, 계속 주님. If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만약 손가락이 같이 있다면? 그래, 가깝게, 그죠? Close 이것은 가까운 이거니까 함께 가까이 있다면, 자,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너는 아마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 자, 손가락 하나, 손가락을 두 개를 같이 가깝게, 그죠? 이렇게 찌르면, 그지? 등을 이렇게 찌르면 우리가 느끼게, 왜? 뒤에는, 등에는 뭐가 별로 없으니까? 감각수용체가 없으니까 예민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면, 아,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인가. 그지?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도, 그지? 근데 이렇게 찌르면, 두 개인가? 두 개인가? 긴가인가?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가깝게 찌르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등 얘기고, 그죠? 그죠? 아, 등 얘기인데, 만약에 그 fingers가 spread far apart 잖아. 그지?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찌르면. 이 말이죠. 그지? 이해돼? 여기 손가락 얘기했으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 보람이가.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 너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다.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죠? 자, yet. 하지만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on the back of your hand, 만약 사람이 너의 손가락을 뒤에서 한다면 그죠? 자, 이번에는 등이 아니라 어디? 손등. 그죠? 등에다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감각 수용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손등에다 하면, 손등에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개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 새끼. 자, 지금 그 얘기지, 그지? 손등에다 하면, 자, 그래서 with your eyes closed, 너의 눈을 감은 채. 그래. 자, 이것도 눈을 감은 채지만 직역을 하면 뭐야? 눈이 감긴 채로죠, 그죠? 그지? 눈이 감긴 채. 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So that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그래서 너가 몇 개의 손가락이 사용되었는지 볼 수 없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라고 해도 돼요. 콤마가 있으니까. 근데 so that
뒤에 거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몇 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직역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는지를 너가 모르게 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로,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해보면 알겠어? 자, 지현이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너는 아마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래. 자, 그래요. 텔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 even when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심지어 손가락이 함께 가까워질 때. 조차도. 그죠? 심지어 뭐뭐조차. 내용 알겠죠? 등은 수용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거야. 그지? 세 개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그죠? 근데 이제 등 뒤는 손등은 이거보다는 수용체가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7번. 이것도 볼게요. 자, 지연이 One interesting feature of network markets. 네트워크 마켓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네, is that history matters. 역사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A famous example 유명한 예시는 is the QWERTY keyboard. QWERTY 키보드가 키보드이다. Used with your computer. 너의 컴퓨터와 함께 사용된. 그래. 여기도 굳이 함께라고 안 해도 되지. 너의 컴퓨터에 사용된. 그죠? 그러니까 with 전치사는 항상 자연스럽게 수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돼. 자, 이 앞에 내용은 뭔지 몰라도 돼. 어쨌든 그지? 이거는 몰라도 되고 뭔 말인지 몰라. 예시를 들었잖아. 얘가 이거래. 이 QWERTY 키보드래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자, A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B하고 C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번. 보람이가 한번 해봐. You might wonder. 그래, 너는 궁금해 할지도 모른대요.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왜? C의 독특한 구성이 있는지? 있는지 아직 동사 안 났잖아. 구성이. 자, 여기 봐보세요. 콤마, 콤마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구조상으로 빼도 돼. 동사는 지금 봐봐. 의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주고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있는지가 아니라 이 구성 이까지만 나온 거야. 여기까지. 그지? 자, 이 콤마는 빼고 자, 이 구성이 became the standard. 표준이 되었는지. 그래, 표준이 되었는지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이거죠. 그지? 커티 키보드?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래. 근데 키보드가 지금 보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영어도 ABC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너는 궁금해 할 줄 알아. 이 특정한 배열, 키의 배열 왜 이렇게 A가 여기 있고 머리, 몸에는 익숙해졌는데 뭐죠? ASD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 할 거야. 그지? 뭐를 가진? Each occurred placement of the letters. 글의 어색한 배치를 가진. 그치. 자, 우리는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으면 더 편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지? 아야 어야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시프툰 그죠? 이게 왜 그렇지? 자, 그리고 그거 그 얘기야. 그리고 10번은
The keyboard was designed to keep frequently used key. 자, 여긴 지현이가 한번 해봐. 키보드는 was designed 디자인되었다 to keep frequently used keys physically separated 까지가 되겠네. 물질적으로 분리된 키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 오늘 잘 모르겠어요. 자, 보람이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다고? 내용은 뭔지 알겠어? 자, 여기는 우선은 used key죠? keep used가 아니라, 그죠? 자주 사용되는 키를, 그지? 지금 5형식이잖아, 5형식. 여기 PP고. 가로친 게 목적어. 그죠? 자, 자주 사용되는 키를, 예를 들면 2와 5 같은 그런 키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도록 디자인되었다 이거야. 그죠? separated 분리되게 디자인되었다. 분리되도록 뭐 만들기 위해. 알죠? keep이 5형식에서 어쨌든 뭐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B하고 C를 해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먼저 나올까? 고민할 게 뭐 있어? B죠, B. B의 물음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C가? 네. 왜 이거 순서가 이렇게 이상한지 너 궁금하지 않니? 이거잖아. 궁금해 본 적 있지?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한 거야. 자주 쓰이는 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왜 자주 쓰이는 거를 떨어뜨려 놨을까? 그래, 겹치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상상을 해보면. 어? 자주 쓰는 거야. 2하고 5를. 영어 스펠링에 2하고 5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일부러. 자주 쓰는 건데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오타를 누를 거 아니야. 오타. 5하고 2하고 5를 자꾸 오타로 누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져 놨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B가 먼저겠죠? B 뒤에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뒤에. 자, 보람이. 김준 잘 들어있어. 복습 중이야. 숙제 안 하고 있어. 자, 선생님 누가 하러 올지? 보람이. 자, The QWERTY keyboard in the 19th century was developed. 그래. In the era of manual typewriters. 수동 다자비의 시대. 시대. 그죠? 에라가 시대라는 뜻도 있어. 자, with physical keys. 자, 뭐를 가진 수동 타자기예요? 물리적인 키를 가진. 그지? 자, 그래서 우리 뭐야? 타자기 알죠? 김 하는 거 알죠? 근데 거기서 물리적인 키라는 게 뭐야? 우리는 이거는 살짝만 눌러도 어때? 타닥타닥 되잖아. 근데 물리적인 키라는 건 이거 힘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타자기를 쳐본 적은 없지만. 그치? 그 얘기야. 어쨌든 그 키보드를 말하는 거야. 그 타자기를 말하는 거야. 그때 개발이 됐대, 이 키보드가. 그죠? 그리고 C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디자인 된다. 근데 그래도 확인해봐야지. A를. 자, replacing the QWERTY keyboar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자, 요거 보람이 그거 해석해 보세요. 더 효율적인 디자인과 을 가지고 QWERTY keyboard를 교체하는 것은 그래. 자, 그래. 가지고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수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replace A with B. A를 B로 바꾸는 걸까요? B를 A로 바꾸는 걸까요? B를
20을 위드 빈데 B를 가지고 A를 바꾸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B로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드 B를 가지고니까 직역을 하면. 자, 그래서 퀄리티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이거잖아. 그럼 어쨌든 퀄리티 키보드가 효율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 퀄리티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효율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and difficult. 가졌을 것이다. 자, 여기서 왜 가지다를 해석해? Would have PP인데 의미는 얘만 해야죠. 얘는 have PP에서 have니까. Have PP에서 우리 have 가지다라고 해석해요? I have told you 하면 나는 너한테 말하다 가졌어. 아니잖아. 이거는 조동사잖아. Have PP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동사의 의미만 해석해줘야지. 그리고 would have PP면 뭐예요? 어쨌든 과거에 대한 추측이지. 뭐뭐였을 것이다. 그죠?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both A and B에서 A and B가 둘 다 형용사잖아. 그럼 뭐야? 자, 이거로 효율적인 걸로 바꾸는 것은 비싸기도 하고 어려웠을 것이다. 둘 다 했을 것이다 이거잖아. 돼요? 자, 뭐하기에 to coordinate 조정하기. 그래, 조정하기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B였나요? 자, B는 이 타자 이 키보드 어순이 왜 이렇게 됐는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야, 그죠? 네. 그 누가 수동 타자기에서 왔다. 그 다음에 C는 이 키보드가 그렇게 디자인된 이유예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이 키보드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가 어쨌든 좀 덜 효율적이야.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게 어땠다는 거야? 너무나 비싸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B 다음에 C하고 A 중에 뭐가 나오는 게 더 나을까요? C죠, C. 상상을 해봐. 그냥 상식적인 거야. B의 내용은 뭐야? 이 키보드는 이런 게 이거가 이 키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야. 그리고 A는 A가 아니라 뭐죠? C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죠? 그리고 A는 얘가 이렇게 됐긴 됐지만 어쨌든 바꾸고 싶었지만 못 바꿨어 이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읽고도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리고 이게 이 머리가 그 시험 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니네가 빨리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는 차근차근히 이런 걸 보아. 그러면 실제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제 시험에서 그게 그만큼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그리고 수능은 감이다라는 게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게 실제 시험에서 더 빨리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 마무리 했나요? 여기도 C도 다 해석 안 했네. 자, C 이제 해보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키보드는 자주 쓰이는 그 키보드를 키를 E나 O 같은 거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도록 디자인된 거래요. 왜? 자, 보람이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jamming. 자,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ing 수거잖아. A가
을이라고 하면 돼도 돼. 근데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죠. Stop A from ing. 그래서 A를 B로부터 막다라고 해도 돼. 되긴 돼. 자, 여기서 그들이 뭔데? 2하고 5 말하는 거지? 2하고 5. 그런 자주 사용되는 키를 키들이 뭐 하는 거야? 잼이. 여기서 잼이라는 게 뭐야? 흐름상 뭘까요? 오타 나는 거, 그지? 자꾸 이렇게 겹쳐, 2하고 5가 겹쳐 있어봐. 그러면 잘못 누를 거 아니야. 그냥 잼이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뭉치는 거 맞아. 트래픽 잼. 트래픽 잼이 뭐야? 교통체증이잖아. 교통체증. 그죠? 잼밍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려 놨다 이거야. 그죠? 타자기 시절에. 자, 그 다음에 지현이.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자, 발전하던 뭐 시기에 그죠? 네. Millions of people have already learned to type on millions of QWERTY typewriters. 수백만 대를 타이핑하기 위해 배웠다. 위에 배웠다? 아니요. 타이핑 하는 것을 배웠다. 네. 자, 그러니까 봐봐. 자, 이 전에 사람들은 타자기로 쳤었어. 근데 이 전자 키보드, 컴퓨터 같은 게 생기는데 생겼는데도 이미 졸라 많은 사람들이 타자기로 타이핑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미.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건 비싸기도 하고 어려웠다는 거야. 그치?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돼요? 자, 브라미 더스. 그러므로 The placement of the letters stays. 글자의 위치는 머물러 있다, 유지되었다 이거죠. 그대로 있다 이거죠. 자, with the absolute quality on today's English language keyboards.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 구식의 QWERTY를 가진 채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의 키보드에도 이 QWERTY 자판이, 옛날 QWERTY 자판이 있다 이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알겠어요? 자, 38번. 그리고 우체국도 이거 꼭 뒷부분은 이거 문제 보세요. 네. 알겠지? 해석부터 들어가지 말고 문제 한번 그래도 보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보라고. 문제에 그 대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그치? 5분 정도 단어 찾아보면서 한번 단어만 보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려고 하고. 자, 38번 볼게요. 자, 지현이. This temperature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온도에? 아,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이다. 그래, 별의 표면의 것이다. 뭐 그 정도로. The part of the star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볼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이다. 부분이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선생님이 보는 게 이 꼴이잖아. 그죠? 그지? 뭐 해석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이야. 그 별의 표면이라는 게 뭔데? 보여질 수 있는이죠? 볼 수 있는이 아니라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이 표면이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요 구조 잘 보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자, 보람이 보세요. 자, what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Occurs.
전도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온도가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측정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은 그래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치?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occur 일어난다 그죠? 발생한다 if an object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빛나다. 충분히 뜨거워. 자, enough to잖아. enough to 뭐예요? to 부정사할 정도로 충분히잖아. 거기에 visibly 그냥 부사 들어간 건데. 한번 해봐.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우면. 뜨거우면. 어떤 물체가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우면 온도의 그게 뭐야? 온도의 측정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이해됐어? 내용은 그거고. 자, such as 예를 들어 메탈 포커 부지깽이 네, 포크잖아, 포크. 우리말 포크. 아까 포크, 동사 포커. 찌르는 기계, 그게 부직갱이잖아. 그러니까 메탈 포커래요.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불에 떨어진? 자, 여기서도 left 뭐로 하면 돼요? 남기다. 불에 남겨져 있는. Have been 피피니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겨져 있었던, 불에 있었던 불에 있는 메탈, 금속 부직갱이를 예로 들어본 거죠. 뒤에 나오지만, 알겠어? 뒤에 나와. 뒤에 나오니까 요 내용이 뭔 말인지. 씹으면 뭔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지? 온도인데 뭐 빛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봐.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빛나는 물체의 색은 is related to its temperature 이것의 온도와 관련있다 자, as the temperature rise 온도가 상승하면서 the object is first red 그 물체는 우선 빨간색이다 and then orange 그 다음에 주황색이고 김준식으로 직접 하네 확 뒤집어 And finally, it gets white. 마지막에는 하얀색을 얻는다. 하얀색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얀색이 된다. 자, 왜냐면 이걸 뭐 얻는다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알지? 근데 get 다음에 형사가 올 때는 어떤 뜻이 있다? 뭐뭐로 되다. 그지? 여기선 이거를 만약에 형사로 보면. 자, 그게 뭐래? 여기도 동격이죠? The hottest color. 가장 뜨거운 색. 그죠? 자, 지금 위에 부직갱이 얘기 나오죠? 자, 봐봐. 우리가 온도는 원래 온도계로 재야 되잖아. 만져보거나. 그지? 근데 뭐로도 온도를 알 수 있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색깔, 색깔. 알겠어?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져요. 빛나는 거로 볼 수 있대잖아. 빛나는 거. 얼마나 빛나는지. 그죠? 색깔, 빛나는 색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제 부직갱이 예를 들어준 건데, 불에 든 거. 우리 상상되죠? 금속을, 우리 철봉쇠도 칼 이렇게 두드리고 그거 기억나잖아. 그럼 처음에 넣으면 무슨 색이 돼? 그 다음에 오렌지가 됐다가 졸라 뜨거워졌다? 하얀색처럼 되는 거 상상되죠? 이 정도는 TV에서 봤지? 그거 말하는 거야. 어? 원래 온도는 온도계로 재면 되는데 온도를 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빛나는 색깔을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아 빨간색이면
이제 뜨겁 좀 이 정도 뜨겁구나. 오렌지면 아 중간 정도 뜨겁구나. 화이트면 졸라 뜨겁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도를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지현이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유용한 천문학자의 유용하다.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다. 알겠어? 자, 지금 보세요. 어, 이거 천문학자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앞에 글이 떠올라야지. 왜? 별의 표면의 온도잖아. 이 온도는 알겠어? 빛을 발산하는 보이는 빛을.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연결해서 어? 천문학자들은 뭐야? 우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별에 가볼 수 있어? 태양에 가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태양 무슨 색이야? 주황색. 아, 주황색이니까 이 정도 온도겠구나. 그리고 별, 태양 말고 별, 별부대, 별. 어, 별이 하얀색이야. 그러면 졸라 뜨겁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잖아. 얘네한테 유용하다니까. 직접 가볼 수? 없으니까. 그거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The color of stars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그래,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 왜 어스트로너머한테 유용한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 to the stars. 엄청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때라고 해도 돼. 때라고 해도 상관없어. 때문에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그리고 더 정확한 방법에서 그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없기 때문에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직접 가볼 수 없어. 그지? 그리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에 의존한다? 색깔. 아, 빨간색이면, 오렌지색이면, 하얀색이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뒤에서부터, 3번 뒤에서부터는, 아, 여기서부터. 저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 4, 5번이 후보군이에요. 후보군. 저 답이 들어갈 수 있는. 알겠어?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람이. The interior of the star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많은 높은 온도이다. 매우 높은 온도. 훨씬. 비교급 앞에서 멋지 훨씬. 그죠? 훨씬 더 높은 온도야. Though it is concealed. 그래, 비록 숨겨져 있지만.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거잖아. 어? 그 다음에 지현이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어, 그 정보는 색깔의 별의 색깔로부터 숨겨졌다. 숨겨졌다요? 숨겼다. Conceal은 앞에 나온다는데 obtained 이게 obtained. Obtained 뜻이 뭐죠? 숨기다는 컨실이라고 이놈의 치집이야. 아주 업테인이잖아. 얻다, 획득하다.
자, 근데 그러나 그 정보는 별의 색깔로부터 얻었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즈 아 다시 할게요. 그러나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다가 되겠죠. 그치? 네. 자, 이거 답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해석된 건 답이 나와 있겠지만 위에 거 볼까요? 이 온도가 포인트잖아. 이 온도 지시어줬으니까 이 온도는 어디야? 보여질 수 있는 별이 내모 빛이 내보내는 별의 부분인데 그게 어디예요? 표면. 표면. 그지? 표면의 온도래. 표면. 표면이라는 거잖아. 표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표면의 온도인데 여기 뭐야? 그 별의 내부는 어떻대요? 더 뜨겁대. 훨씬 더 뜨겁대잖아. 표면 온도가 이러면 내부는 졸라 더 뜨거울 거라는 거야. 그치? 그게 뭐 했지만 숨겨져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겉에 멀리 있으니까 겉에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차원에 들어가야지. 자, 이 온도가 이 온도잖아. 그죠? 어떻게 측정하는 온도? 겉 표면에 측정한 온도. 그지? 요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색깔에 의존하는 거잖아. 여기서 색깔이라고 했지만 이 색깔이 온도죠? 이 색깔은 별의 겉색깔이야. 내면은 더 뜨거워. 그래도 이 겉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정보도 여전히 유용해. 이게 되잖아. 그죠? 그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돼?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숙제는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치? 4345는 할만하니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복습하고, 알겠지? 네. 복습하고 6시에 가세요. 6시 여학생들은. 네. 그리고 김준은 씹으러. 김준은 복습하고 가라면 제일 먼저 가. 복습지원 제일 못 보고 김준은 못 가져야 돼. 다음 거 숙제 두 개 하고 가,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음에 검사하면 돼. 두 개 해놓고 나머지는 또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또 자유가 없는 거야. 뭐야? 다 하는 것까지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선생님은 김준을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그래. 이렇게 하면 또 하거든. 근데 만약에 자꾸 객이다. 오늘 두 개 하라고 했는데 막 얼굴 똥 씹어가지고, 뭐 안 해요 싫어요 막 이런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러나 선생님 김주를 포기할 수 없지. 아직은 안 그러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자, 잠깐 쉬세요. 잠깐 쉬었다. 병원에 미리 갔다 와도 돼요? 병원? 어디 병원? 그 이비인후과 갔다 와야 돼서. 갔다 와. 알고 있는.
그리고 복습할 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암기를 우리가 하진 않지만 복습이 더 먼저니까 아, 내가 이 문장을 암기해서 쓸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경험이기도 한 거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 이 구조를. 내 해석, 이것만 비교하면 되잖아. 아, 내가 해석하는 거랑 이 구조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면은 암기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 못하고 하면은 암기가 어려운 거야. 왜? 생뚱맞은데 막 그림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보라고 알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하라, 그래도 내신 암기하라는 건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 번 보면 암기가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신 그 뭐 서술형에 나왔을 때도 그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이해했던 거를. 근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하면 서술형에 그게 나왔어도 뭔가 실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친구들은 고민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2학기 때는 아 2학년 때는 1등급 마저 봐야지. 안 꺼내는 거 봐야지. 어? 안 꺼냈어? 김준 때문에.